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흐름을 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8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미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이 있었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러시아군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르키입니다. 하르키에서 우크라이나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차에서 집단 강간, 고문, 학살 등을 진행했던 러시아 제64여단이 우크라이나의 포격을 받아 300여 명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제64여단이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받아 전멸했다고도 합니다. 이지음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자주포가 파괴된 모습입니다. 도네츠크 지역에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민가가 파괴되었고 자동차가 파괴되었습니다. 도네츠크 지역에서 방공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기의 공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대한 공격을 진행하였습니다. 정확한 포격 이후 우크라이나군의 진지를 파괴시켰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아조스탈 철강 공장에서 모든 노약자들의 대피가 끝났다고 합니다. 300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대피를 완료했습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습니다. 오데사에서는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6발의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지미니 섬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수호 27 두 대는 이곳에 항공폭격을 진행했습니다. 주요 건물들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M777 곡사포입니다. 이 곡사포는 미국에서 지원해준 곡사포입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총 388만 679명의 러시아인이 러시아를 떠났다고 합니다. 러시아 내 인재들의 유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 의회 부의장의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군이 폴란드 국경에 도달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CIA에 의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진단 사실을 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에 13억 파운드, 약 2조 431억 원 정도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제공한다고 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9번째 군사지원 패키지를 발표했습니다. 1억 5천만 달러, 하나로 1,905억 원 정도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총리는 10억 유로, 하나로 1조 3,400억 원에 가까운 군사지원을 우크라이나에 추진 중이지만 이탈리아 내부에서의 반발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